사회자가 말씀드렸죠? 3라운드까지 올라갔는데 거기는 수만 명이 와가지고 제가 3라운드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 곡성에서 살고 있지만 광주에서 집도 있거든요. 광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광주에서는 저 혼자밖에 안 올라갔어요. 광주, 광역시에서. 이런 면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 나이에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게 정말 모든 분들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음악 준비됐어요? 네. 다음 곡은 제가 아침마당 보이스킨에 가서 큰 활약을 펼쳤던 노래 황토도대로 여러분들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내가 여기서 끝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우리 저기 마스크 쓰시고 앵콜 하시는 분이 우리 문현주 가수님 매니저님이세요? 네. 제가 우리 문현주 가수님하고 행사를 한 몇 년 전에 같이 했는데 밤에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도깨비로 나왔어요. 얼굴이 하나도 눈에 빛만 나왔어요. 우리 문현주 가수님 기억하고 계실라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전혜자 TV를 치시면요 그 유튜브 방송에 제가 화요일 금요일 밤 9시에 방송을 합니다. 제가 그 들어오시는 분들이 네, 아 밤 7시 시작해서 9시 끝납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예,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사인을 보내줘서 제 아무튼 여러분들이 전혜자 TV 치시고 지금 바로 구독들 좀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저를 이렇게 또 많이 또 그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는 줄 알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실 때 곡성 장미축제에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실방에서 바로 또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곡은 제가 영두산 엘레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영두산 엘레지입니다. 이쪽에 조금 채워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음 제가 한 다음에는 우리 중앙 가수 예, 문현주 가수님이 제 무대 뒤에 또 대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구경들 좀 해주시고요. 응원의 박수 많이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문현주 가수님 팬분들이 지금 많이 오셔가지고 풍선을 들고 계시는데 저도 풍선을 좀 이리 불어서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네. 제가 그 이 코로나 오기 전에 몇 년 됐어요? 올 때는 여기 한 4,000명이 모인 데서 제가 저 혼자만의 무대를 한 30분 넘게 했어요. 이미자 선생님 노래만. 제가 이미자 선생님 좀 닮았다고 제가 그 2013년도에는 화재 포착에도 나왔었어요. 이미자 선생님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고. 네, 여러분들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다음 노래는 비오는 양산더라라는 노래, 우리 이미자 선생님 노래가 아주 또 기교가 많이 들어가 있는 노래가 또 있는데 예, 오늘 첫 손을 보이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면 제가 예, 너무나 힘입어서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주시겠습니까? 밖에 없어요. 한 곡 더 하세요. 네? 한 곡 더 하세요. 한 곡 더 하라고요? 네. 그 저기 선생님, 그 선발 선생님 한 번. 아, 저거 타봤구나. 없어요? USB를 아까 다 안 해놨나요? 아이고, 앵콜 하려기도 못하겠네요.
네, 전해자였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도 만나뵐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박수. 박수하셨습니다. 아, 이필입니다. 전해자님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